그래서 아이디도 캐스트가 그렇게 재밌는 채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박찬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현이라고 합니다. 2년 반 전부터 전장님 슬하에서 중앙도장에서 출하하고 있는 조현입니다. 벌써 2년 되었어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특별하게 예.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예. 중앙도장에서 지금 미스테리한 예.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저요! 완전 제 프로파일 완전 공개되어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예. 아니 왜 조반장님 같은 분이 지금 여기 다니시고 있냐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오해가 많네요. 제 배경이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온 사람인가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공부해온 길이랄까 바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저를 이해하기에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은 산업디자인이라는 산업디자인 중에서도 시각디자인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는요. 그래서 대학에서 시각디자인 전공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건축가셨는데 자기의 길을 밟아달라, 자기의 회사를 이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모든 아들이 거부하는 바이기도 하죠. 모든 아들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도 아버지한테 교육비를 받아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고민을 하다가 산업디자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디자인 이라는 분야가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을지 안 이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미루는 걸로 하고 이제 대학을 산업디자인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9.1학번입니다. 91년도는 아시다시피 80년도에 그냥 엄청나게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던 대학가의 투쟁이 거의 끝난 마무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시점에서는 되게 안정적인 학교 분위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업도 안정적으로 공부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산업자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인 아이덴티티와 앞으로 나아갈 길, 제 성향을 비교해 보면서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성향이라면은 반자본주의랄까요? 반정부까지 아닙니다만은 애나키즘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정부주의 에 가깝다고 해도 근데 뭐 그것이 이상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진 않은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베이스적인 이데올로기는 아마 반자본주의 혹은 무정부주의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 말씀을 하시다 예. 보니까 그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같은 게 예. 그 박열에서 왔었을 거예요. 박열 예. 네, 그 사람이 아주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무정부주의자죠. 대표적인 예. 네. 조반장님도 그쪽 그쪽 성향이 대학 시절에는 아마 예 제가 그쪽에 경도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불만이 많았었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산업재난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군대에 갔다 오게 됐고요. 군대에 가서는 대전 엑스포에 참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각국의 첨단 과학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연구 과정,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학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아마 과학 쪽에 크게 끌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대한 이후로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니 대학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는 시점에서 저희 아버지의 그 끈형리 요청에 못 이기고 제가 또 아버지의 전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건축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인간적인 면 혹은 인간에 관한 관심이 아주 희박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체제라든지 정치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어떤 요소들이 그 정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그 정치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크게 관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축 공부를 하면서 아, 이 모든 시스템 모든 체제 안에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체제를 이끌어 나가고 사람의 모든 체제를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 체제를 소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면서 건축 공부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축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가 97년에 공부를 시작하고 거의 5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캐나다에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와서 공부해라 혹은 더 일해라 라는 요청이 있으셨죠. 제 아버지의 회사를 있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한 번 더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저를 다시 받지 않겠다고. 그때 예. 나이가 어떻게 어때이셨습니까? 그때가 군대 갔다 와서 35이 공부하느라 시간이 많이 드는 바람에 좀 난리 많이 먹게 돼서 그래서 34, 35 정도에 저 아버지 회사를 이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또 거역을 하고 캐나다에서 공부를 더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랄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주 뭐랄까요 원시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깊은 이해가 없이 그냥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철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과 대학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부로 내려가서 철학을 3년을 더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하시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셨군요. 예, 그래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바로 이제 학부로 내려가서 3년 공부를 더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건축을 베이스로 했었기 때문에 그쵸, 철학 교수님들께서 건축을 베이스로 한다면은 미학 쪽을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철학 과정에서도 미학의 전공을 하도록 됐습니다. 교양 과목 중에 철학 기본 철학이 있기 때문에 기본 철학 공부를 해 나가면서 미학을 전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철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시는 과정에서 왜 아이키도를 시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최초에는 아이키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도에 대한 관심이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예. 특히나 대학 때는 검도를 했었는데 검도부에서 몸을 움직이는 몸짓이랄까요? 이 몸짓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몸의 현상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철학 분야에서요. 몸의 현상학이라는 철학 분야에서는 사람의 의식이랄까 사람의 정신이 어디서 촉발되는가 어디서 유래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몸에서 모든 정신이 유래한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진 것이 이제 몸의 현상학이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발효 직전에 이제 논리주의 철학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현상학이라는 포이어바흐라든지 휴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인간 정신이라든지 감각이 어디서 유래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촉발되게 된 어떤 학문이 현상학이라는 학문인데요. 몸이 존재하지 않고 정신만 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철학자들의 고민의 결과는 몸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그릇으로 하여 정신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고 몸으로부터 정신의 형태가 유래할 것이다 라고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뇌신경학이라든지 신경정신학이라든지 뇌를 분자 레벨로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뇌신경세포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과학이 그런 식으로 발전되면서 철학이 뒤따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 철학 분야에서요. 근데 어떤 철학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과학에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 혹은 해답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대부분의 경우 불만족스러운 해답이 나오죠. 철학이 요구하는 정밀한 해답이 아니라 아주 러프한 불만족스러운 해답이 나오게 되면 과학에서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측정기구를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서 결국은 이제 보다 정밀한 해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뇌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정신현상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다고 합니다. 몸 자체에서 인간 정신이 촉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끝나버린 학문이 됐는데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만 뭐 지금 현상을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쭉 이어지는 긴 연속성을 가진 학문이라고 생각하시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어떻게 보면 종언을 내린 학문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이지만 저같이 이제 물리학을 새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현상학이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결론을 뇌신경학 쪽에서 대체적인 어떤 답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나가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전이 못해서 측정기구라든지 측정 방법이 정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대에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다 정밀한 해답을 내는 것이 이제 과학의 흐름이랄까요? 혹은 과학의 역할이 아닐까 과학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뒤에 이제 철학과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들께 누구나 여쭤보는 질문이죠. 철학의 가장 근원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근원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는 첫째 나는 누구인가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 혹은 이 우주 혹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두 가지가 아마 아주 아주 옛날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 사람들이 물어오고 던져온 질문, 근원 본질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차차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학보다는 과학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가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가 끝난 뒤에 바로 물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건축 디자인에서 철학 공부가 끝나서는 뭐 그런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 그 두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어떤 행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물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로 시작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로 예,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질문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다른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계가 혹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는 아주 큰 빅스케일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제 개인적인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철학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이 많이 답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특히나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세계 전체가 빅뱅으로 시작했다면은 세계 혹은 이 우주가 시작된 실마리는 얼추 과학에서 풀어내지 않았는가 해서 크게 만족을 했습니다. 또 블랙홀 이론을 접하면서 이 세계가 무작위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무에서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절대무라고 하죠. 진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뭐 시간 공간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개념, 어떤 가치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무의 장소에서, 장소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무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물리학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족스러운 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저한테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철학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철학 안에서는 사회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이 아니라 몸현상학을 공부하면서 몸에서 정신이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원시적인 생각을 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무도에 끌리게 됐고, 특히나 일본이나 홍콩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쪽의 사업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홍콩의 무술과 일본의 무도를 많이 접하게 됐고, 거기서 몸을 움직이는 재미와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몸 안에 제 정신이 들어있고 제 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방법론을 찾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